안녕하세요. 현재 UI, NTS UI 개발사 팀에서 지식인 서비스 UI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양현선님은 올해 6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홍콩에서 진행되는 웹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기 있는 배는 못 탔습니다. 명물인데. 네, 이 발표는 컨퍼런스에 대한 간략한 후기 및 세션 중에 UI 개발 업무와 관련된 인상적인 세션에 대해 소개드리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컨퍼런스의 정식 명칭은 웹컴프 아시아입니다. 홍콩에서 6월에서 8일 양일간 진행되었고, 컨퍼런스의 목적은 웹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실무자들이 각종 테크 및 최신 기술, 노하우, 철학 등을 전달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좀더 높은 수준의 웹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용에 관한 게 많이 궁금하시죠? 비용 정보를 먼저 드리면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하나로 한 27만 원 정도 네, 가격이고 5장 이상 구매 시에 디스카운트도 있어서 회사에서 단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6개 세션씩 총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를 들여다보면 아까 비용 정보에 말씀드렸는데 1인당 27만 원 선이고요. 5장 이상 디스카운트 혜택이 있습니다. 하루에 6개 세션씩 총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를 들여다보면은 디자인에 관련한 세션, 프론트엔드에 관련한 세션, 백엔드에 관련한 세션, 플러스 전반에 관련한 세션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었고 깊이가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 분보다는 경력이 있으신 시니어 분이 가시면은 좀더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관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제 중에 저희는 UI 개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웹폰트와 웹 애니메이션입니다. 우선 웹폰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웹폰트의 문제 해결과 최적화에 관한 발표입니다. 사실 웹폰트에 대해서 정리한 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션은 새로운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사용법보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법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려고 합니다. 웹폰트를 알아보기 전에 웹폰트와 상대적인 개념인 로컬 폰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폰트는 사용자의 컴퓨터, 즉 로컬에 설치된 폰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웹폰트는 로컬의 폰트 설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서버에 업로드된 폰트를 다운받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본 사용법은 CSS에서 폰트페이스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서버의 경로를 정해주고 파일 포맷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폰트의 이름을 설정한 후에 웹폰트를 사용해야 할 부분에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위트 블로그에 웹폰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웹폰트는 저희 나라보다 브라우저의 제약이 덜하고 다양한 표현에 대해 우호적인 외국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폰트들이 이미지가 아니라 웹폰트로 사용이 돼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유어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다양한 폰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웹폰트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수치상 전 세계 68%의 웹사이트가 웹폰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폰트들은 이렇게 많은 횟수의 리퀘스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폰트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밋 롬니라는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밋 롬니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내용은 밋 롬니가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허전한데요. 네, 이 not 단어가 웹폰트였던 것입니다. 이 not 텍스트가 화면의 렌더링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결과 단 몇 초지만 원래의 의미와 정반대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페이지에 접속하면은 HTML 파일을 요청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DOM 오브젝트 모델을 생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CSS에 요청을 받습니다. 받은 CSS 파일을 파싱하는 도중에 웹폰트 관련 CSS를 발견하고 그리고 해당 경로의 웹폰트를 리퀘스트를 보내고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CSS 오브젝트 모델을 완성하고요. 웹폰트 다운을 마칩니다. 다음 단계로 리플로우를 거치고 페인트를 수행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만약에 웹폰트 요청 다운로드 프로세스가 딜레이 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인트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아까 본 사례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텍스트를 렌더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텍스트 페인팅을 블락킹한다라고 하는데요. 브라우저별로 이렇게 텍스트 렌더링 블락에 대한 정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마다 두 가지 브라우저의 종류에마다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총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와 포트 현상입니다. 먼저 시각적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웹폰트가 로드되는데 2초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인트와 포트 두 가지 현상이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렌더링 되지 않다가 바로 웹폰트가 적용이 되고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폰트가 보이다가 웹폰트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4초로 늘려보겠습니다. 포트의 경우에는 시간만 늘어날 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의 경우에는 일단 보이지 않다가 기본 폰트가 보였다가 웹폰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우저가 최대 3초까지만 기다리고 3초가 지나면은 기본 폰트로 렌더링을 했다가 웹폰트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웹폰트로 렌더링을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초는 브라우저마다 타임아웃으로 3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3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모든 브라우저들은 포인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포인트 방식이란 웹폰트가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다가 로딩이 된 이후에 텍스트를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렌더링 블락인데 이 말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브라우저마다 최대 안 보이는 시간은 3초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트는 I 계열 브라우저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웹폰트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바로 기본 폰트,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폰트를 보여주었다가 웹폰트가 완료되면은 다시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폰트의 스타일보다 내용 전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측면적으로 포인트보다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 스타일에 따라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포트라고 합니다. 기본 폰트로 보였다가 이렇게 웹폰트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브라우저는 포인트, I 계열은 포트. 포인트는 인비저블, 포트는 언스타일드가 핵심 단어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서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웹폰트는 외부 자원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과정이므로 포인트와 포트를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자원의, 그러니까 웹폰트의 용량을 줄여서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WOFF2 포맷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포맷은 다른 포맷보다 30%가량 작은 용량이어서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가로를 보시면은 가능하다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크로스 브라우징 때문인데요. I 계열에선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를 고려한 CSS 폴백 처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니코드 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니코드 레인지는 사용할 문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서 웹폰트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랍어 사전에서는 아랍어만 필요할 것이고 캄보디아어의 사전에서는 캄보디아어 언어셋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유니코드 범위 설명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그 범위에 맞는 문자셋만 로드하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다음은 혼트 파일을 미리 다운받을 수 있게 프리로드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헤드 태그 안에 링크 태그에 프리로드 속성을 주고 옵션을 주면은 다른 리소스보다 빠르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사용, 미사용 케이스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프리로드를 미리 사용 시에는 보시다시피 CSS를 먼저 다운로드 완료하고 그런 다음에 폰트를 다운받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프리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헤더에 있기 때문에 먼저 폰트를 다운받고 그런 다음에 CSS를 다운받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된 시간을 보시면은 80ms 대 30ms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텍스트, 포인트는 예쁘지 않은 기본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텍스트 방법인 포인트는 사용자 관점에서 포인트보다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포인트를 포인트로 바꾸면 좀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폰트 로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발표자는 폰트 페이스 옵저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용량이 가볍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CSS에서 폰트가 로드되어 있을 때 상태를 선언해 둡니다. 그리고 그 특정 사용 폰트를 트래킹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 폰트의 로드가 완료되었을 때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포인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 로더 라이브러리는 경량화되고 가볍다고 하지만 이 또한 부가적으로 외부 리퀘스트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다른 방법으로 CSS의 폰트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속성은 디폴트인 오토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브라우저마다 포인트 혹은 포인트가 발생하고 로드가 완료 시에 웹폰트로 적용이 됩니다. 단 3초 안에 로드가 되지 않으면 기본 폰트로 적용이 되었다가 웹폰트로 렌더링 됩니다. 두 번째는 블럭입니다. 이 값은 의도적으로 포인트 패턴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웹폰트 로드 실패 시에 최대 3초 동안 렌더링이 블락되었다가 그 후에도 로드가 되지 않으면 기본 폰트로 바뀌고 로딩 완료 시 웹폰트로 렌더링 됩니다. 앞에 보셨던 포인트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수압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아까 보신 포인트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포인트는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없이 바로 기본 폰트로 로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폰트를 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웹폰트 다운로드 완료 시에 웹폰트로 렌더링합니다. 다음 속성이 폴백인데요. 이 속성은 새로운 패턴으로 동작합니다. 일단 100ms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 텍스트를 블럭시키고 그런 다음에 대체 폰트로 렌더링합니다. 여기서 1초에서 2초의 수압 기간이라는 것을 가지는데요. 그때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면은 완료되면은 웹폰트로 렌더링하지만 그것을 지나면은 웹폰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계속 기본 폰트로 로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옵셔널이라는 속성인데요. 이 속성은 발표자가 굉장히 추천하는 속성이었습니다. 폴백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옵셔널 역시 100ms의 아주 짧은 시간만 블록시킨 후에 대체 폰트로 렌더링합니다. 재밌는 거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한 후에 100ms 안에 다운로드, 레이아웃 모든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다운은 받되 완료가 되어도 웹폰트로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본 폰트가 보이겠죠. 얼핏 보면은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은 첫 방문 시에 포인트 없이 기본 폰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데 뒷단에서는 계속 폰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방문 시에는 웹폰트가 캐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후 방문 시 기다림 없이 바로 웹폰트가 적용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데모 예제를 통해서 속성별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데모인데요. 보시면은 폰트 다운로드 시간이 0초, 2초, 4초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논과 블록은 포인트로 동작하고 스왑의 경우에 포인트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기본 폰트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속성이 폴백과 옵셔널입니다. 폴백의 경우에는 스왑 기간이 1초에서 2초인데 그 안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면은 웹폰트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제일 위에 4초가 지나게 되면은 웹폰트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옵셔널의 경우에는 100ms 안에 모든 처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기본 폰트로 렌더링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방문했을 때는 캐싱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바로 웹폰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은 옵셔널은 셋 다 기본 폰트가 적용이 되었고 폴백은 밑에 두 개만 웹폰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기본 폰트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폰트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하면은 추가 라이브러리 없이 CSS 한 줄로 폰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연 범위입니다. 지연 범위가 미비합니다. 심지어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든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인트에서 포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지만 포트로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기본 폰트와 웹 폰트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레이아웃 변경인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웹 폰트 적용 전과 후에 세 줄에서 두 줄로 바뀌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잠시나마 깨지게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자가 간단하게 만든 앱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고 한글 패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기본 폰트는 맑은 고딕이고 웹폰트는 나는 고딕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둘의 기본적인 자간 행간 등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폰트를 겹쳐 보았을 때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 전과 후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럴 때 속성을 맞춰서 간극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 속성을 렌더링 전과 후에 CSS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웹폰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주제는 Choose Your Animation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웹에서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로드맵 형식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추가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날 웹사이트들은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또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UI를 만들기 위해서 UI 요소에 애니메이션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션이 들어간 UI는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웹 스크린에서 요소를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방법은 CSS, JS, SVG, 웹 애니메이션 API 등등 많이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는 다양한 선택 목록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디자인 툴로 애니메이션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워리의 여자친구인데요. 이런 디자인 시안이 있다면은 소리는 없는 걸로. 네, 이러한 디자인 시안이 있으면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떠오르실 건데요. 이번 발표에서 그러한 선택지들을 목록화 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방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GIF 이미지 방법입니다. 이 포맷은 흔히들 짤방을 만들 때 사용하는 포맷인데, 애니메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웹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를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런 시퀀스를 한 파일로 모으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GIF 이미지를 사용한 방법의 장점은 시퀀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시안 그대로 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자인 시안과 GIF 결과물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CSS나 JS로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모션, 이징 펑션 등을 신경 안 쓰고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HTML 내에서 이미지 태그 방식이나 백그라운드 이미지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래된 포맷이므로 크로스 브라우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외부 리소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요청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8초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리고 30프레임의 애니메이션입니다. 1초에 30장씩, 8초면 240장, 그리고 한 장당 80KB면 19.2메가라고 엄청난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압축을 할수 있겠죠? 압축을 해도 4.8메가가 됩니다. 이거는 웹에서 쓰기 과한 용량이기 때문에 품질을 낮추거나 프레임 수를 줄이는 등의 용량을 줄이는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단점은 이미지 품질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GIF가 다른 상위 요소에 올라갈 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선이 깨지는 현상과 반투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단색 배경, 백그라운드 CSS로 준 요소 위에 올라가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움직이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안을 받고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 없이 GIF를 바로 적용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PNG 시퀀스 스프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모든 시퀀스를 가로 혹은 세로로 쭉 이어붙인 다음에 이미지를 좌측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은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CSS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총 95프레임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95번 이동해서 100%씩 95번, 9500%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 방법은 GIF 포맷과 다르게 PNG 포맷은 투명에 대한 완벽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구현이 됩니다. 다음은 CSS 애니메이션 방식인데요. 이는 CSS로 DOM 특성을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의 시안을 보고 CSS 속성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CSS 속성 중에 보드 레디우스 속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판단을 하고 이것을 CSS 코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태를 미리 선언해 둡니다. 0%부터 100%까지 시작값, 중간값, 마지막 값 순으로 상태를 미리 정의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드 레디우스 속성을 4단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알아서 0에서 50%까지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애니메이션의 속성으로 주고 시작 전 대기 시간, 애니메이션 시간, 반복 횟수, 루프 방향 등을 설정하셔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CSS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CSS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 애니메이션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로딩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예제는 각각의 요소는 이미지로 사용하고 간단한 움직임을 CSS 애니메이션 트랜스폼 속성으로 루핑 애니메이션을 준 케이스입니다. 이 예제 또한 좌우 움직임을 트랜스폼으로 표현한 예제입니다. 또한 CSS는 자체적으로 호버나 포커스 등의 이벤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인터랙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의 장점은 CSS 내부에서 선언하기 때문에 추가 JS나 이미지 같은 추가 요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JS 없이 간단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버나 포커스 같은. 그래서 CSS 선택자를 이용하시면은 호버, 포커스 같이 이렇게 선택자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동작을 JS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S로 처리 시에 그 CSS 속성 중에 특정 속성은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짜두고 여러 객체에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 애니메이션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일단 크로스 브라우징은 아예 10부터 지원을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호버, 포커스 등의 한정된 이벤트만 제공하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CSS는 선언형 언어이기 때문에 기존 정의된 상태의 변화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키프레임의 경우에 모두 상태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는 추후에 사용자가 인터랙션에 따라 저 값을 변경한다던가 뭐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이런 트랜지션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움직임의 경우에 CSS에 제공하는 속성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경되는 값에 대한 그래프인 타이밍 펑션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타이밍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래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보면 시작값, 끝값 모두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시간도 똑같은데요. 세 가지 움직임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객체마다 타이밍 펑션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좋은 모션 디자인의 법칙들 10가지라는 짤인데요. 모션 그래픽에서는 이런 타이밍 펑션의 차이로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펑션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CSS에서는 그 그래프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장점인 이벤트 동작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CSS와 JS를 함께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웹 애니메이션 중에 70에서 80%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전에 클래스가 추가되었을 때 CSS 상태를 미리 정의해 둡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클래스를 추가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현한 예제인데요. 좌측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각 요소 애니메이션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JS 애니메이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방법은 일단 다양한 이벤트 리스너가 필요할 때, 복잡하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일 때, 다이나믹한 트랜지션이 사용될 때 사용이 되는데, JS 애니메이션은 한마디로 CSS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따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사용자의 마우스 좌표에 따라서 캐릭터의 시선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나 이 예제의 경우에 내비게이션의 메뉴 레이어의 영역은 그때그때 위드 헤이트가 다르게 계산을 해서 렌더링하고 다이나믹하게 트랜지션이 전환됩니다. 이럴 경우에 JS 애니메이션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JS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순수 자바스크립트인 바닐라 JS 그리고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방법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공이 튀기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CSS 그리고 처음 보셨던 GIF 그리고 뭐 jQuery도 있고요. 유명한 라이브러리인 그린삭스, 벨로시티, 애니미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닐라 JS와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인 그린삭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닐라의 경우에는 움직임에 대한 모든 값들을 설정하고 이징 펑션 또한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코드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린삭스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구현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코드로 같은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또 외부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고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리소스의 크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모션 함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CSS에서는 할수 없었던 다양한 이징 펑션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커스텀 그래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브라우징 및 아이 브라우저 대용도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내부에 자체적으로 성능 최적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CSS 애니메이션보다 성능이 좋을 때가 있고 jQuery 애니메이션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setInterval 함수를 jQuery에서는 setInterval 메소드 기반으로 동작하고 라이브러리에서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차이는 하단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세 개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그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 용량, 브라우저 대용 범위,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종류들, 라이센스가 다 다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프로젝트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저런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JS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CSS, 어떤 경우에 JS 애니메이션을 사용할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CSS 애니메이션이 구현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정도로 하고 JS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CSS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전부 JS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SS로 만들었을 때 퍼포먼스에 대한 이점, 외부 리퀘스트가 불필요하고 유지 보수가 손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CSS로 만들 수 있는 것은 CSS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CSS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JS로 구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발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색 영역, JS로 구현해야 될 영역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 상태가 다이나믹하게 변경되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한 시퀀스에서 애니메이션이 세 번 이상 변경될 때, 그리고 CSS의 트랜스폼 속성이 부분적 애니메이션을 조회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징 그래프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SVG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VG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디자인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가 이런 코드가 됩니다. 이 소스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의미를 래퍼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DOM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곧 DOM 요소 각각의 CSS 혹은 JS로 DOM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SVG를 로드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평면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온 버튼을 누르면은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뭐 속성을 바꾼다던가 이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로고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SVG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인데요. 일단 여태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디자인 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첫 번째로 GIF, PNG 스프라이트 시트를 쓰는 방법, 그리고 CSS 애니메이션이나 JS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방법들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상을 그대로 카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본과 결과물 사이에 그 갭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CSS나 JS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시안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흉내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용량 및 품질 문제가 있었고요. CSS, JS 방법은 표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움직임은 따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로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 로티를 알기 위해서는 제작 환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모션 디자인은 보통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2부 이 친구도 그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프터 이펙트 내에서 저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 해안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로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데이터 JSON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데이터 JSON을 틀어주는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BodyMoveIn이라는 라이브러리 JS 파일도 추출이 되고요. 놀라운 거는 이 용량이 346KB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웹페이지에 이렇게 로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옵션을 주게 되면은 알아서 SVG 인라인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이 되고 화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한 사례를 보시면은 GIF와 다르게 깔끔한 품질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알아서 그 JSON 파일에서 모션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처음에 살펴본 GIF 방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SVG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거나 투명에 관한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게 로티 사이트인데 여기 안에서는 다양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렇게 추출된 애니메이션을 JS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든가 늘릴 수도 있고 멈추거나 뭐 페이드 아웃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외부 요청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티는 이러한 단점에도 충분히 혁신적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실무에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